전국에서 보내온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관찰팀이 잠시 머물렀던 그 시각에도 구호품 행렬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 혹시 어디서 보내신 거예요, 이거? 서울교통공사. 경기도 이천이요. 이천에. 예. 재난은 하루아침에 찾아왔지만 그 상처를 함께 이기려는 마음들로 대한민국은 모처럼 하나가 됐다. 얼마나 왔어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이제 생수는 10만 병 이상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라면도 한 몇만 개가 오고 즉석식품들 그리고 위생용품들 그런 생활용품들 많이 다양하게 와 있고요. 숫자 치면은 한 수십만 점이 될 걸로 보시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도 도착했다. 식사 종료된 오후, 하늘도 위로하듯 단비가 내려요. 바쁘게 움직이던 자원봉사자들도 잠시 쉬어가는 시각. 이때 대피소 밖에 홀로 나와 앉아계시던 어르신. 어머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됐나. 뭐 금방 낫겠나. 나까지 않아.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알았어. 길이 겁이 나는 거야 지금. 뭐가 그렇게 제일 겁이 나세요? 응?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집은 어떻게 하고 기계는 어떻게 하고 아주 잠도 안 오고 노상 그냥 그 생각뿐이야. 막막해. 막막하다고. 막막해요? 응, 막막해. 지금 가장 두려운 건 이 막막함의 끝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가혹한 현실. 실제로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